우리가 급성 또는 만성 급성 외측 측부인대 파열 또는 만성 외측 족관절 측부인대 불안정성 이런 이제 용어를 쓰면서 부순적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라이스 그죠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발목 깁스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운동 치료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런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운동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깁스를 풀면 제일 처음 설명드리는 게 나비체조라고 하는데요. 발 나비체조. 환자분들께 이렇게 앉아서 발목 뒤로 제끼시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세, 뭐 이제 만세라고 하는데요. 발목 뒤로 제껴서 바깥쪽으로 다시 쉬고, 발목 뒤로 제끼면서 바깥쪽으로 만세라고 합니다. 자, 다시 쉬고, 발목 뒤로 제끼면서 바깥쪽으로 만세. 이거를 이제 10초 하는 거죠. 한 번 할 때 10초 쉬고, 10초 드라마 보면서 쉬고, 10초 뉴스 보면서 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 요 종아리의 외측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근육이 두 개가 있어요. 장비골근, 단비골근. 그리고 이 발목 외가 있죠. 바깥쪽 복수뼈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힘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육이 제3비골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오른쪽 다리에서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오른쪽 다리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요거 하나 요 뒤에 두 개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게 장비골근, 이게 장비골근,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단비골근. 그리고 이거 투명한 것부터 이렇게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 이제 요 뒤에 숨는데 이게 제3 비골근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비골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발목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깥쪽으로 제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운동을 하냐면 이 근육이 튼튼하게 발달이 되면 자주 접질리는 것을 예방을 해줍니다. 우리가 접질릴 때는 그 근육들이 기능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개의 근육이 기능을 못하거나 약하면 좀 자주 접질리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살아있거나 강하게 당겨져 있으면 발목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잘 안 접질립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하거든요. 깁스 풀면. 그런데 그 운동을 깁스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 등장성?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 이 근육과 이 두 개의 근육, 즉 이 세 개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축이 되지는 않지만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등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건데요. 그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과 그리고 급성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의 보존적 치료인 단아지 석고붕대 고정을 한 후에 바로 환자가 시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치료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치료. 그게 페로니얼 스트렝스 엑서사이즈 비골근 강화 운동입니다. 비골근 강화 운동. 다시 말씀드려서 이 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등장성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깁스를 풀면은 제가 두세 달 동안 이걸 하라고 합니다. 바깥뒤로 만세하세요 쉬고 바깥뒤로 만세하세요 쉬고 바깥뒤로 만세하세요 쉬고 10초씩
이거는 심심하실 때마다 하시는 겁니다. 심심하실 때마다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런 식으로. 근데 초창기 때는 하고 나면 여기 좀 알베입니다. 그래서 좀 마사지 좀 해주시고, 그 알베인 거 보고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다가 보면은 알벨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존적 치료, 통깁스 또는 캐스트 또는 단아지 속구붕대 고정 같은 용어죠. 그거를 하면서 또는 하고 나서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이건 이제 통깁스를 풀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요. 이게 그 고무밴드죠. 고무밴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의 외축을 다 감습니다. 묶고 조금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10초 쉬고. 근데 이때 힘을 갑자기 쫙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발이 앞으로 빠지고 안으로 확 꺾이면서 여기에 오히려 늘어나는 인장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힘을 확 빼서 여기가 늘어나게 하면 안 되고, 이 상태로 쭉 벌려서 힘을 줘서 이 근력을 하나, 둘, 세 개. 단장 제3 비굴근을 강화시킨 다음에 칠 때는 살짝 힘을 빼든 아니면 이렇게 옮기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운동 열심히 해놓고 힘을 쭉 빼갖고 확 안으로 꺾여지면, 이게 이 자세는 그 인대를 손상 주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운동 열심히 하신 다음에 풀 때는 살짝 요 정도까지만, 운동 열심히 하신 다음에 풀 때는 살짝 요 정도까지만,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운동 열심히 하시고 힘을 갑자기 빼서 확 해가지고 여기가 마치 다시 손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특히 운동 치료 초기에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두 달에서 석 달은 기다려요. 이렇게 해서 힘을 쫙 빼갖고 이렇게 안으로 싹 돌아가도 괜찮으려면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적어도 두 달에서 석 달은 지나야지 이게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힘을 갑자기 쫙 빼서 이렇게 안으로 확 꺾어져 가지고 다시 손상을 받는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꼬무줄로 하는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이렇게 10번씩 하든 아니면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이렇게 해서 하시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없이 하는 좀 약하지만 나비 운동, 그리고 나비 운동 하기 전에 기부스 안에서 하는 등장성 비굴근 강화 운동,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다 하고 나서도 좀 더 강하게 고무밴드, 이거 세라밴드라고 하는데요. 이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그 페로니얼 스트렝스 엑서사이즈 비굴근 강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